네, 역사에다 팟캐스터 제이입니다. 네, 박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사흘자 삼님이 안 계신데. 네, 우리 그 정 교수님도 중국 가셨죠? 네. 이런 와중에 저희가 축하할 일이 있어서, 예, 네, 이렇게 급하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뭐 역사 광복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식민사학을 탁파하는데, 일조하시는 우리 이덕일 소장님, 지금 뭐 재판이 한 3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번에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완전히 무죄다라는 것이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직접 연락을 취해서 이덕일 소장님께 재판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슈죠. 뭐 국가교과서 폐지 문제 또 시진핑 발언 문제 등 여러 가지 좀 조언을 구하고 문의를. 이슈가 되는 것들을 한번 물어보는 거죠. 네. 예. 말씀을 여쭙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사실 재판은 3년 정도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들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들어봄으로 해서 실제로 어떤 역사적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덕일 소장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역사이다 팟캐스터입니다. 예, 예. 예. 오늘 이제 이덕일 소장님과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네. 네. 먼저 축하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뭐 시간 한 3년 걸렸었죠? 네, 한 2년 반쯤 걸렸어요. 2년 반쯤. 원래 당연하게 이렇게 나는 판결인데요. 네.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뭐 고생은 뭐 많이 했다면 했고 제가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뭐 재판에 끌려 들어갔는데 뭐 결론은 제가 이제 고생한 만큼 또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원래 이제 법에서 선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1심 때는 유죄 선고를 받으셨는데 네. 뭐 2심 대법원까지 무죄 확정 판결이 났는데요. 네. 사실은 이런 이제 학문적 논쟁을 가지고 예. 법의 영역까지 이제 들어갔다는 게 좀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 사건 제가 이제 그 뭐 제 성격상 누구에게 먼저 뭐 연락하거나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1심 유죄 판결 받고 나서 제가는 이제 뭐 그 몇몇 뭐 국회의원도 있고 몇몇 분들 전화했을 때 다 한마디가 왜 역사 문제를 그 법원에서 다루냐, 이 얘기였었죠. 그러나 어쨌든 뭐, 이 사건은 처음부터 상당히 무리한 기소였는데, 왜냐면 제가 김영우 씨가 저를 이제 고소하고 마포경찰서에 두 차례 가서 제가 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당시 마포경찰서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서 이제 불기소 의견으로 서부지검에 그 서울 그 서부지방검찰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그 송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서울 서부지검의 이주윤 부장 검사가 역시 이제 무혐의라고 판정하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기소 처분으로 다 끝난 줄 알았죠. 그랬더니 이제 김영구 씨가 서울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는데. 그 항고한 결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이제 그 임무영 검사라는 사람이 그 저하고 김현구 씨를 불러서 이제 아주 짤막하게 뭐 약 이제 양쪽 불렀으니까 사실 그 뭐 다투려고 하면 한 10시간 이상 조사해야 되는데 약간 1시간가량 다 합쳐갖고 뭐 간단하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조사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임무영 검사라는 사람이 이제 저한테 윽박지르면서 하는 말이, 아, 박재상도 일본에 인질로 간 거 사실 아니냐고, 막 이렇게 따져 묻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박재상이 일본에 인질로 간 게 대한민국 검사가 뭐가 그렇게 신나서, 이제 그렇게 흥분을 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더니 이제, 그 나중에 보니까 저를 불렀을 때가, 그 7월 1일인데 이미 6월 26일에 기소를 한 거예요. 독단적으로. 아, 6월 달에요?
네, 이미 기소로 해놓고 기소명령을 내려놓고 저를 불렀는데, 나중에 제 1심 때 이제 저를 갖다가 공익변론 해주신 분이 박찬종 변호사님인데, 네네. 이분 말씀이 자기가 그분이 이제 나이가 뭐 상당히 80년 가까이 되신 분인데 70대 후반 분이신데 자기가 지금까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건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고검에서 이게 항고가 들어왔을 때 이 지검의 그 처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면 보통 지검에다가 재수사 명령을 한다는 게 다시 보안수사하라고 네. 근데 고검에서 직접 자기네가 기소한 사건은 자기가 이제 지금 그 변호사 생활 수십 년 하는 동안에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임무연검사라는 사람이 김영구 씨하고 같이 그 같은 시기에 그 동북아 역사재단에 파견, 김영구 씨가 동북아 역사재단이라고 요즘 그 끝까지 독도를 동북아 역사 지도 만들면서 47억 원 국민 세금 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로 만들면서 끝까지 독도를 안 그려놓은 데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적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는 기관인데 그 기관에 김영구 씨가 그 이사로 있었는데 동북아 역사재단에 그 이사로 있는 기간 동안에 임무영이라는 검사가 거기에 동북아 역사재단의 파견 검사였어요. 그렇죠. 그런 관계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청구 받아가지고 한 기소가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처음 기소부터가 이렇게 아주 이제 무리했었고, 그러니까 1심 자체도 그래서 제가 재판 받으면서 제가 이제 피고인 진술 때 검찰의 공소장 보니까 임무영이라는 사람은 김영구 씨 책을 애기로 읽었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나는 비리 읽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역사서 저술할 때는 미리 누구의 견해를 비판하려면 검찰청에 가가지고 저는 이렇게 읽었는데 이렇게 글쎄도 되겠습니까? 하고 먼저 사전 허가를 받고 글쎄야 된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 기소장 자체가 김영구 씨 역사책을 임무영 검사라는 사람은 이렇게 읽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이덕일은 이렇게 주장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앞으로 그러면 역사서 쓸 때 검찰청에 미리 가서 전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저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고 써야 된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재판 거 끝나고 나오는데 박찬종 변호사님이 제 손을 이제 꽉 잡더니 이 재판은 무조건 무죄다.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중간에 이제 이상하게 바뀌는 게 그 검찰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자는 거예요. 그 원래 선고 날짜를 다 잡아놨는데 갑자기 선고 날짜로 연기해달라 그러더니 1심을 검찰이 공소장 그러니까 저희는 선고 날짜 잡은 바로 그 주에 검찰이 이제 선고 날짜 뒤로 연장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변호인이 그 연장하지 말아라 선고하라라고 했는데 그날 판사 나상훈이라는 사람이 그냥 받아들였어요. 연장한 걸. 그래서 그날 가보니까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제가 뭐 재판 처음 해보니까 뭐 공소장 변경이 뭔지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 공소장 자체가 임무영 씨가 쓴 게 견해를 밝혔다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뭐 사실이다 한두 자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공소장 가지고는 유죄를 내줄 수가 없으니까 공소장을 바꿨고 그걸 판사가 받아들이고 더 기막힌 거는 그러고 나서 재판 기일을 다시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10시가 선고입니다. 근데 오늘 오후 4시에 저 판사실에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는데, 팩스로 받은 거로 좀 해달라. 이거 형사소송법을 완전 위배한 거예요. 형사소송법은 그 법정에서 채택된 것만 증거로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아, 네. 근데 그런 과정 일체 생략하고 팩스로 변호사 사무실에 이렇게 보내고 오후 4시에 보내고 그 다음날 10시에 그 내용이 판결문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2심 판결문에서 1심은 형사소송법을 위배했다라고까지 써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딴 것도 아니고 형사재판, 이것도 학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충격을 저도 받았고 이 재판 뭐 방청한 분들 중에 상당히
그 국회 전직 뭐 상임위원장 분도 계셨고 전직 장관님도 계시고 전직 부총리 하던 분도 계시고 상당 고위층이 많았는데 쇼크를 많이 받으셨어요 다들. 이게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식의 재판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랬다가 결국은 이제 뭐 2심에서 저희가 그 조목조목 이제 반박하고 해가지고 그 2심에서는 2심 판결문에서는 이제 김영구 씨가 그 CMRC 야스카지의 식민사관을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까지 이제 판결문에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고생이 많으셨네요. 뭐, 그, 고생은 했지만, 이 건으로, 이제, 사실 뭐, 검찰 개혁의 당위성도 이 그 식민사관 뭐, 해체를 넘어서, 이 식민사관이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강하게 뿌리박고 있는가를, 이 1심 재판이 잘 보여준 겁니다. 이게 그냥, 이 학자들, 식민사학자들, 단순한 자기들끼리의 카르텔이 아니라, 요 카르텔에다가, 검찰 일부, 그 다음에 법원 일부가, 거기에 이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걸 1심에서 잘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도 마찬가지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식민사관에 대해서는 이 조선일보와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가 딱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어요. 참 희한한 나라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 갖고 싸우지만 딱 식민사관에 대해서는 이 언론들이 딱 하나로 일치돼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 고대사학회에서 제가 1심 판결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저, 어딥니까, 한성 백제박물관에서 식민사학자들 모여가지고, 막 이제, 무슨 대중강좌를 하는데, 그리고 역사비평이라는 데서 젊은 학자들 동원해가지고, 이제 절 비판하는 글들을 쓰니까, 뭐, 역사학계 무서운 아이들이라는 동 해가면서 이구동성으로 칭찬하고 나왔는데, 하고 있죠, 요즘에. 이 사람들 얘기대로 하면은 뭐냐면, 북한 강역은 전부 다 중국 거고, 독도는 동북아 역사 지도에 그 끝까지 5개월 동안 수정 귀환을 줬는데 다시 안 그려왔거든요. 네. 독도는 일본 거고. 그러니까 시진핑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라고 말한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중국은 이 역사 문제 동북공정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한국 내 이 동향에 대해서 최고위층까지 다 보고 되는 거예요, 중국은. 그러니까 시진핑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나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라고 말한 거는 한국 학계의 동향을 갖다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논리 제공 다 했는데 이런 얘기를 갖다가 무서운 아이들 해가면서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이른바 진보라고 말하는 한결의 경향까지도 나서가지고 그렇게 이들을 칭찬하고, 그럼 그들 논리대로 하면 북한 강력은 전부 다 중국에 줘야 되고 독도는 일본에 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영구 그 명예 교수가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를 임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00번 양보를 해서 황사군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 쳐도 독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근데 민감한 사안이죠. 네. 근데 이제 지도에 그리지 않은 것, 그것은 뭐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것이 학계에 공론화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존에는 겉으로는 이제 아닌 척을 하다가 저를 갖다 저 사람들을 왜 이렇게 이제 죽이려고 하냐면 저 사람들의 속내, 저 사람들 학문이 뭔지를 제가 정확히 알고 이제 비판하니까 죽이려고 저렇게 이제 막 이제 그 날뛰는 건데. 그 뭐냐면 동북아 역사 지도가 대한민국 국민 세금 47억을 들여서 60여 명의 학자들이 그 약 8년에 걸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 공개 그 일부 이제 국회에서 나서 갖고 할 수 없이 일부가 공개됐는데 그 지도를 보면은 북한 땅은 전부 다 그 중국 거로 그려놨고 심지어 조조가 세운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지배했다라고 그려놨어요. 네. 그리고 독도는 일관되게 삭제했고. 네. 그래서 이제 국회까지 나서가지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동북아재단에서 5개월 동안 수정하라고 고쳐서 그려오라고 5개월 동안 수정기한을 줬는데 독도로 또 안 그려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독도가 일본 거라는 그 속내를 갖고 있는데 그게 글로 쓸 때는 이 사람들을 모호하게 돌리니까 저희 같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식민사학 하는 사람들 글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써놓잖아요. 모르겠더라고요. 글이 너무 어렵고. 그 공통 특징이 왜냐하면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면서 글을 써야 되니까. 근데 저희는 척 보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도는 뭐 그 복잡할 거 없이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면 그려야 되고 우리 땅 아니면 안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독도를 안 그려왔는데 그래서 제가 국회 토론회 때 지도는 그 독도는 왜 안 그렸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쪽 담당자 담당 학자가 그 총괄한 학자가 아 실수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실수라니까 제가 더 이상 안 따졌는데 5개월 동안 수정기한을 줬으면 그럼 독도 그려왔어야 되잖아요. 실수면은. 그렇죠. 근데 5개월 후에 또 안 그려왔어요. 일관되게 삭제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자기네 학문적 견해라는 거죠. 독도는 일본 거라는 거죠. 아, 무슨... 그러니까 이제 동북아재단에서는 할 수 없이 이제 47억 원 들어간 것 중에 이제 10억 원을 환수하라고 그 뭐 그 조치를 했는데 사실 10억 원이 아니라 전액 환수를 해야 돼, 이거는. 근데.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뭐,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이 지도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동북아 재단에서 국회에서 이제 저희가 문제 제기해서 문제가 되기 전에 15번의 채점을 했어요. 이 지도에 대해서. 그런데 15번의 채점은 85점에서 95점이 나왔습니다. 높게 나온 건가요? 좁게 나온 거죠. 그런데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나서 지리학자들에게 16번째 심사를 맡겼어요. 맡겼더니 점수가 몇 점 나온 줄 아세요? 14점 나왔어요. 14점. 아, 14점. 예. 지리학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카르텔이 아닌 쪽 사람들에게 맡기니까 맡기니까 14점 나왔어요. 그 14점도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폐기가 됐는데 결국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온갖 카르텔을 다 동원해가지고 절 갖다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2심에서 그야말로 평범한 대한민국인의 상식을 가진 이제 세 분의 판사 그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번 대법관 세 분도 그냥 상식적인 뭐 애국심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대한민국의 상식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명확히 보이는 사건이에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대법원에서까지 최종적으로 이제 무죄가 그 확정됐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대법원에 이제 판례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2심에서 항소심에서 무죄 나왔을 때 저는 그 검찰에서 상고를 대법원에 상고를 안 할 줄 알았어요. 이제 아, 그걸 또 상고를 했네요. 예, 상고하고 상고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세 번씩이나 검찰이 그 의견서를 대법원에 그 세 번씩이나 내가지고 반드시 이제 2심을 파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냐 이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뭐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화두가 여기 이 역사에도 있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검찰이 지금 김영구 씨가 주장하는 건 시에마츠 야스카즈라고 있습니다. 그 일본 식민사학자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식민사학자인데 뭐냐면 임나일본부설의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처음에 임나를 갖다 가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식민사학자들이에요. 임나는 가야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대마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임나의 위치를 한반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식민사학자들이고 아무런 학문적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뭐 조금 이제 복잡한데 간단한 흐름만 말씀드리면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수다 소키치라는 그 일본인 식민사학자는 그 임나를 갖다가 김해 경상남도 김해라고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걸 최초로 주장했던 거는 일본군 참모본부예요. 아. 그러니까 1871년도에 개설됐다는. 그 학자도 아니고 일본 군부에서 임나사를 가장 먼저 연구하면서 책을 두 권 내는데 거기에 이제 가야가 임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논리냐면 자기네가 곧 이제 한국을 점령할 건데 한국 점령하는 건 침략이 아니라 고대사의 복원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참모본부에서 최초로 주장한 걸 수다소키치라는 일제 식민사학자는 김해가 임나라고 주장했는데 이걸 이마니시 누라는 또 유망한 식민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김해는
말하자면 임나의 남쪽이고 그 임나 일본부가 있던 곳은 그 경북 고령이다라고 해가지고 경상북도로 확대시킵니다. 아, 점점 확대되어 가네요. 예, 그런데 예, 한반도라고 비정을 해놓고 그런데 그 시에마스 야스카즈라고 이 시에마스 야스카즈는 조선 총독부 직속으로 있었던 게 조선사 편수회잖아요. 아, 네. 예, 거기가 이제 조선사 편수회는 그 회장이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 그 이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을 다 한 자리에 그 한 몸이 겸임하고 있는 최고 실력자예요. 이 사람이 조선사 편수회 회장인데 이 조선사 편수회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마스 야스카즈가 한국사를 그 총독부에서 왜곡하는데 가장 이제 체계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고 조선사 뭐 서른 몇 권짜리도 다 이제 이 사람이 주도해서 만든 건데 이 사람은 일본이 1945년 패망하고 이제 일본으로 쫓겨갔잖아요. 네. 가가지고 나서 그 일본이 패망하고 나니까 보통 이제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반성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 연구한 것이 이웃나라 침략하는 도구가 됐지 않았느냐 반성하자라는 반성의 기류가 흐르는데 이 시야마스 야스카즈는 거꾸로 1949년에 임나 흥망사라는 책을 써가지고 임나 강역이 경상도에서 전라도 충청도 일부까지 걸쳐져 있었다고 확대된 주장을 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김영구 씨 주장이 바로 그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임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임나의 위치를 이건 도저히 한반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열도 내에서 이게 대마도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큐슈 지금 그 가장 가까운 한국하고 가장 가까운 이제 큐슈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이 북한 학계 같은 경우는 그 킵이라고 있는데 그 킵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김영구 씨는 그 자기 책에다가 써놨어요. 그 임나의 위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에마스서를 따른다 그렇게 써놨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00% 똑같이 시에마스하고 그 위치 비정을 100% 똑같이 했어요. 그 실제로 요즘에 그 청년, 일명 청년 사학도라고 30대, 40대를 내세워가지고 책도 내고 하잖아요. 예. 책에도 보면은 임나는 가야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 자기들 견해죠. 그러니까 뭐 무서운 아이들인데 참 무섭죠. 저 아이들 말대로 하면 이 나라 통째로 중국에 갖다 바쳐야 되니까 통째로 갖다 바치고 일본에 갖다 바쳐야 되니까 참 무서운 아이들인데 그 학자는 다 자기 개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 개인 주장이죠. 그렇죠. 자기네가 뭐 합체 인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자기네 근거 없이 분리하면은 뭐 일반적, 뭐 일반적인 견해다. 뭐가 일반적인 견해? 가야가 임나와 동일하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 삼국사기에 가야와 그 일본서기에 임나가 같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삼국사기에 그 금관가야가 532년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562년에 대가야가 멸망하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또 562년 이후에는 삼국사기에 가야가 일체 안 나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가야가 임나면은 562년 이후에는 일본 서기에도 임나가 안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100년 지나도 임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게 그 가야와 임나는 다르다는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또 이 사람들 주장이 뭐냐면 서기 369년에 야마도에서 그 가야를 점령했다는 건데 그럼 369년에 가야의 왕통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왕이.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그 삼국유사에 가락국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보면 이시품 왕이란 분이 당시 있을 때인데 이시품 왕이 405년까지 계속 왕위에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가야가 임나라는 증거는 빵개예요. 자기네가 그냥 우기고 주장하는 거죠. 그 임나일본부서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네. 일본의 육군 참모본부가 개입을 네.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카와 가게노부라는 중위가 예. 뭐 밀정으로 파견이 돼서 예. 대항 비문을 조작했다. 네, 광교토 대항 비문 조작설이 있죠. 예. 네,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예. 그래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 보이는 부분이 이면 상단과 3면 하단인데,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면 3면 상단이, 윗부분이 이면 3면이 같이 안 보인다. 이러면 이해가 가죠. 아, 네. 그런데, 한 면은 위만 안 보이고, 그 다음 면은 아래만 안 보여요. 그 자연적으로 풍화가 되면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죠. 근데 광교토대왕 비문에 임나 가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 분야고, 그 다음에 광교토대왕 비문에 하여간 그 딴 부분은 안 보이는데, 그, 우리 역사에 불리한 것들은 보여요, 또. 그러니까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손댄 거는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임나 가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광교토대왕 비문의 그 부분, 그 다음에 삼국사기의 그 강수열전에 그 신은 본래 임나 가량 사람입니다라고 딱 임나란 말이 그때 한번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신이 본래 임나 가량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네 뭐 몇 대조 조상이 거기 사람이라고 하는 건지 대마도에서 건너왔습니다 하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딱 그 말만 나오니까. 네. 그런데 저 사람들 주장대로 그 임나가 가야고 그 임나 가야가 경상도에서 전라도까지 369년부터 562년까지 그 200년 동안 지배를 했으면은 삼국사기 본기에 나와야 되잖아요. 네. 200년 동안이나 지배했으면 삼국사기 신라 본기나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빵겨거든요?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도 상을 하고.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삼국사기는 가짜다라는 삼국사기 불신론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건데, 그 김영구 씨가 일침 때 법정에 나와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는 지금 그 일본 서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 일본 서기 서기 이제 120년 끌어올려가지고 뭐 371년 정도에 보면은 일본에서 야마도에서 이제 사신이 오니까 백제 군초고왕이 자기 아들 군구소왕하고 머리를 땅에 대고 절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 그리고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그 해에 뭐라고 나오냐면 군초고왕이 지금 고구려 평양성, 이 당시 고구려 평양성은 그 장수왕이 천도하기 이전의 평양성이라 그 만주에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쳐올라가가지고 이제 고구려 국왕을 갖다가 전사시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한쪽에서는 지금 그 고구려왕이 이제 전사시켰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 역사서뿐만 아니라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서에도 나오거든요. 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같은 해에 여기에서는 근초고왕이 만주 평양성까지 쳐들어가서 고구관왕을 전사시켰다고 나오는데 일본 서기는 야마도에서 온 그 이 사신에게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하니까 김영구 씨가 법정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 자기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모릅니다 이랬어요. 삼국사기는 뭐 안 읽어보셨나 봐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그 딱 그 삼국사기 강수열전에 그 신은 임나 가량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또 그 법정 진술 모두에 또 했고 그러니까 왜 모르겠어요. 다 아는데 자기 그 불리한 거는 그 우리의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일체 그 불리한 건 인용, 그 대한민국에 유리하고 일본에 불리한 거는 인용 안 하고 우리에게 불리한 것만 가지고 논리를 구성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가 1심 판결을 효과 받은 게 그 제 검찰이 만든 제 기소 내용 3개 중에 하나가 일본 서기만을 사실로 믿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김영구 씨가 일본 서기만을 사실로 믿는다라고 했다는 게 제 범죄 혐의라는 거예요. 행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야마스사를 비판하지 않고 이런 건데 김영구 씨 자신이 자기 입으로 저기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모릅니다라고 말했잖아요. 아유, 끝났네. 그래서 저는 재판 다 끝났다라고 알았는데 거꾸로 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먹은 거죠. 네. 1심 때 그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거를 진짜 몸소 체감을 하셨겠어요? 그 이 사건 전에도 일본이 이제 구호파 자금이 국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그게 우연히 드러났는데 일본 구급화 자금 한 300억 정도가 국내 인문사회에 뿌려졌는데 아마 한 대학이 국내 유명 사립대가 한 100억 정도 가져갔고 또 다른 대학이 유명 사립대가 한 50억 정도 가져갔고 나머지 이제 150억도 전부 다 그 인문사회 학계에 뿌려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독도사를 연구하는 정태만 박사님 견해에 따르면은 한국에서 그분이 이제 독도사는 가장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인데 네. 한국에서 독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독도를 일본 거라고 사실상 주장하는 학자 수가 10배가량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그런 도움 받고 이, 하는 일본 공파 자금이 뿌려진 것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중에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에 소속돼 있는 사람도 3명이나 있다는 거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그 독도가 사실상 일본 땅이라고 논문 쓰고 글 쓰고 한 사람이 동북아재단의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이니까 뭐 그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래도 뭐 최근에 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잖아요. 예.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예.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를 했다고 예. 기사가 떴어요.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국정교과서 폐지 그 길거리 특강을 한 사람이에요. 그 국정교과서 반대. 맞습니다. 그 네. 보신가 옆에 가서 국정교과서 반대 길거리 특강 했는데 이거 한겨레 신문에서 제가 국정교과서 주도한다고 이 악의적인 오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르텔은 보수 진보 구분도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새로 대통령 취임 일정으로 저 국정교과서 문제는 고대사는 완전히 그 식민사관으로 했고 심지어 임나일본부란 말만 하셨지 임나일본부를 사실로 전제하고 글쓴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임나일본부도 사실상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 국정교과서에 민족이란 말을 다 일관되게 삭제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대한민국은 45년 8월 15일날 건국됐고 북한은 45년 이제 9월 10일날 건국됐다 이래 놨으니까 그러면 민족이라는 동질성이 없으면 이 두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민족이란 동질성이 없으면 통일할 당위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통일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주 반민족, 그야말로 친일 독재미화 이런 교과서였는데 당연히 폐기가 돼야 되죠. 그렇다면은 국정교과서 폐지뿐 아니라 앞으로 예. 또 새 정부가 추진할 만한 역사에 관련된 정책은 좀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동북아 역사재단을 해체를 해야 되고요. 이건 뭐 동북아 역사재단에 이렇게 이제 한국의 악의적인 행위로 한 거는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2년에 경기도 교육청의 그 사회 이쪽 역사 담당 선생님들이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라는 그 자료집을 그 발간했는데 그 자료집에서 뭐 백두산 정계비에 의하면 그리고 이 지도사에 보면은 이 레지나 본너나 당빌 이런 지리학자들이 있는데 이 지리학자들이 다 대부분 이제 프랑스나 유럽 사람들인데 그 한마디로 이제 레지란 분만 잠깐 설명드리면 그 청나라가 그 1680몇 년에 이제 러시아와 그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국경이 중요해지니까 청나라 강희제가 당시 북경에 와 있던 예수의 선교사 중에 지리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너희 나라가 프랑스가 당시 독일하고 지도가 지금 지리학이 발달했는데 프랑스 지리학자들을 좀 불러다가 지금 이제 우리 그 실제 측량해가지고 지도를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청나라 황실 돈으로 프랑스 지리학자 한 10여 명이 건너와가지고 실제 측량해서 지도를 만드는데 그 중에 이제 만주 지역을 담당한 학자가 레지라는 학자예요. 근데 이 학자가 그린 조선과 청의 국경선을 보면 지금 압록강, 두만강 상당히 북쪽으로 그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 그 선생님들이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라는 책에서 이 레지선, 당빌선, 본노선, 이 당시 서양 지리학자들이 그린 지도는 일관되게 조선과 저쪽 청해 국경이 압록강, 두만강 북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간도가 그 조선 땅이다라고 했더니 이 동북아재단에서 나서가지고 아니라고 막 이제 난리 친 거예요. 그러면서 공문 보내가지고 고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 동북공정 한국 지부고 일본 구구파 한국 지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 역사재단을 해체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 지금 국민 세금에 지금까지 한 뭐 한 4천억 이상 들어갔는데 동북아 재단이 뭐 했단 말 그 들어보신 게 없잖아요. 그렇죠. 했다면 해로운 일만 하는 거고. 네, 논란만 일으키고. 그렇죠. 동북아 역사재단 홈페이지에 뭐라고 써놨었냐면 임나일본부는 정설임 그렇게도 써놨었어요. 임나일본부서는 정설임 이거를 비판하는 학설은 학설로서의 한계가 있음 이렇게 써놨었어요. 야, 근데 지금 임나일본부설은 일본 학자들도 이렇게 대놓고 주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제 1심 유죄받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고학 가야 고고학으로 가장 이제 저명하신 분이 안춘배 교수님이라고 부산시 문화재 위원장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전화하셔가지고 그러시는 게 이런 미친 사람들이 있냐고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세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전화라 사석에서 한 걸 갖다가 네. 이제 좀 말을 순화한 게 이제 그 정도인데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그 양쪽에 이 지금의 이제 경상도 지역의 고고학을 발굴해보고 일본의 그 당시 같은 시기의 고고학을 발굴해보면은 한반도 가야나 이쪽에서 일본 쪽으로 집단적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이제 고대 국가를 수립한 것이 고고학적으로 완전히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학자들도 고고학자들은 그걸 다 이제 고고학이란 건 그 거짓말을 못 시킨다 그래가지고. 예, 일본의 고고학자들도, 그건 이제, 임나일본부설은 다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일부 고고파들만 자기 이제 정치적 차원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본에서도 좀 합리적인 학자들은 임나일본부설을 주장 못 하는데, 일본이 지금, 예, 그 아베를 비롯한 고고파가 정권을 잡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사회과 교과서 검정하면서 임나일본부서를 다시 집어넣은 교과서가 뭐 4개인가 5개인가가 검정에 통과가 됐죠. 아. 그렇죠. 거기 뭐 광개토 대항 비문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교과서. 요 교과서 전에 이제 일본에 그 후소사 교과서라고 있어요. 부상이라고 이제 일본 따타내는 말인데 그 일본 구구파들이 만든 교과서인데 그 교과서에서 임나, 가라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 임나 가라의 영역을 갖다가 경상도에서 전라도까지 다 걸쳐 있고 있는 거를 그려놓고 옆에다가 광개토 대항 비문을 그려놨는데 김영구 씨가 이번 그 쓴 책에 정확히 똑같은 지도와 똑같은 광개토 대항 비문을 갖다 똑같이 그려놨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려놓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니까 일본에 우리가 항의를 못 하겠네요. 뭐 독도나 위안부는 항의를 하지만 고대사 관련해서는 거의 항의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이 요즘 한국에서 주장하는데 우리가 왜 주장 안 하냐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시진핑이 얘기한 걸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 시진핑이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었다라고 예. 트럼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것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걸 좀 덧붙여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의미? 그러니까 이 중국은 동북공정을 하잖아요. 동북공정의 국가 차원에서 뭐냐면 동북공정의 큰 그 틀은 뭐냐면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판도 내에서 발생했던 모든 역사는 중국사다라는 큰 전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만주는 중국사다라는 견지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국 학자들이 아, 북한도 다 중국 거였다라고 한사군 가지고 주장하니까 이제 중국에서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중국 그 동북공정 이론 제공하는 학자들을 불러다가 특급 호텔에서 재워가고 우리가 비행기 주고 논문 발표비까지 다 줘가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발표하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건 다 중앙으로 다 보고가 되거든요. 네. 저는 사실 중국과 장사하지, 그 사업하지 않는 사람 중에는 제가 중국을 가장 많이 다녀본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 저희 같은 사람 중국 가보면 중국에서 공안이 따라다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꾸로 그 동북공정 주장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초청해가지고 비싼 비행기 값에 비싼 호텔비에 비싼 밥값에 그다음에 논문 발표비까지 두둑이 줘가지고 그쪽 주장을 발표하게 하니까 그게 왜 중앙에 보고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그런 걸 다 보고받고 이제 한국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하니까 지금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중국 대변인이 뭐라 그래서 한국민은 걱정하지 말아라. 아주 여유가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사실 일본과 중국과 역사전쟁에서 불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뭐 조작할 것도 없고 그냥 중국 사료에 나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료에 나오는 대로 하면은 지금의 식민사학자들이 지금 그 무서운 아이들이 낙랑군은 지금의 평양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료는 빵개예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낙랑군이 어디 있었냐면 지금의 중국 하북성, 하북성이 이제 북경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그 하북성 노룡현이라든지 창녀현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 이 낙랑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료는 중국 사료에서 계속 나와요. 난하 부근 말씀이신가요? 그 난하에서 멀지 않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 중국 당신들 책에 나오지 않느냐 이게 라고 하면 중국에서 동북공정 꿈도 못 꾸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대법원 재판 끝나고 나서 이제 몇몇 기자분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이 적폐적폐하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적폐는 이 식민사학이고 이걸 반드시 이제 청산하고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그 없는 뭐 그 자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 중국 자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다 중국 자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자료만 가지고 우리 시각으로 그냥 평범한 학자 시각으로 바라보면 동북공정은 자연히 끝나게 돼 있는데 한국 학자들이 지금 거꾸로 주장하고 이 무서운 아이들, 무서운 젊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파키스탄도 하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 그런 주장할 때 네. 보수 진보할 거 없이 언론들이 막 이제 띄워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부 스스로가 나라 팔아먹는 건데 지금 한 세기 전에 우리 선조들이 바보라서 나라 뺏긴 거 아니에요? 이러다 뺏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 아직 심각성을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지금 두 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아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조금만 알게 되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란 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럼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 사서만으로도 동북공정에 반하는 진짜 역사를 네. 밝힐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한테 어떻게 역사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제대로 서면은 중국은 다 공산당 차원에서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네. 우리가 굳이 그 시진핑한테 이야기 안 해도 우리만 제대로 밖에서 그러니까 동북아 역사재단 같은 데는 해체하고 그러나 그런 이제 사실 기능 자체는 필요한 겁니다. 해체하고 새로운 진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런 어떤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고 하면은 그래서 뭐 세미나를 하고 거기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그걸 갖다가 해외에 전파하고 하게 되면 중국 쪽에서는 자연히 뭐 꼬리 내리게 돼 있는 거죠. 새로운 정부에서 좀 새로운 역사 인식을 가지고 이 점을 좀 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뭐 걱정입니다. 네. 최근에 그 이덕희 소장님 책 내셨잖아요. 당당 한국사. 예. 예, 예.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국사 베스트 25장면이라고 예. 돼 있는데요. 예.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좀 이제 쉽게 이제 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에서부터 뭐 그 정도면은 자연하게 뭐 읽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쓴 건데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역사 교육을 좀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모르고 있는 우리 역사의 그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밝힌 건데요. 예를 들면 고구려 후예 중에 이정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의 산동반도 전체를 장악하고 거기에 제나라라는 나라를 세웠던 분이에요. 고구려 후예인데. 네. 근데 이제 그런 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전혀 모르고 있고, 뭐 사실 흑치성지 장군이라든지 하는 뭐 그런 부분들, 그것도 잘 모르고 있고, 사실 이제 그 비파용, 고조선의 비파용 동검 같은 경우가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국보로 지정된 비파용 동검 하나는 지름이 21cm인데 그 안에 원과선이 13,000개가 그려져 있는데, 이건 그림 뜬 게 아니라 이제 주물 뜬 거잖아요, 밀랍으로. 아, 청동거울이요? 다뉴세무 말씀하셨죠? 예, 예. 네. 근데 그거를 지금 기술로도 못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21cm, 지름 21cm 안에 13,000개의 원과선을 한번 그려놓으려고 그림 그리래도 못 그리는데, 이게 그림이 아니라 이 밀랍으로 주물을 뜬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직도 세계 과학계의 이제 수수께끼인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모르고 있는 거죠. 제가 한 예로 그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삼성 그룹 초청 받아가지고 그 삼성의 해외 법인장 분들 상대로 한번 강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더니 이분들이 이제 상당히 좋아하셔가지고 뭐 그 담당자분 말로는 그 다 이제 강의 끝나면 강의 평가하는데 역대 이제 최고의 평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다 아시다시피 제가 강의할 때 뭐 액션 취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강의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유럽이나 뭐 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은 그냥 뭐 이제 그 신생 국가인데 그냥 뭐 손재주 조금 있어가지고 물건을 조금 잘 만드는 나라 뭐 이렇게 그 인식하고 있을 경우도 꽤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이만큼 성장한 것은 우리 조상들의 그런 DNA가 과학 발전에 대한 DNA가 우리 조상들의 DNA가 지금까지 연면히 흘러내리기 때문에 흘러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이제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런 자긍심을 느꼈으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역사에서 지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묶어가지고 좀 쉽게 네. 저술한 책입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교과서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말이죠.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장면들을 교과서에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교과서를 보면은 너무 암담해요. 네, 거의 뭐 전쟁 이야기밖에 없죠. 우리나라 교과서는 지금 뭐 국정이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거민정은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거민정 교과서도 이 교육부에서 아주 세세한 지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은 그 유럽이나 OECD 국가는 대부분 자유발행제거든요. 네. 교과서 시스템이 북한이나 뭐 사회주의 일당 독재 국가들은 대부분 이제 국정을 택하는 곳들이 좀 있고, 아니면 그 다음에 거민정을 택하는 곳이 있고, 일본이나 한국 같이, 그 다음에 OECD 국가는 대부분 자유발행제거든요. 자유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학자들이 자유롭게 저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도 자유발행제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단지 이제 우리나라 입시가 있잖아요. 네. 입시의 규정력이 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자유발행제에 가까운 인정체제, 검정하고 인정하고는 다른 겁니다. 네, 이 검정은 네. 그 아주 관해서 이제 좀 더 많이 개입하는 거고, 인정은 약간 느슨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발행제에 지금 가까운 인정체제 정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 그러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견해를 가진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교과서를 저술하고,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사실 국사 시간을 가장 기다리는 시간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죠. 네, 가장 흥미로운 게 역사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하면은 중국사료에 한사군, 낙랑군 조선현이 저 하북성 노룡현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아유, 저, 그 하북성 노룡현이 어딘가 가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어딘지 네. 찾아보고 싶어지고. 아유, 그럼 중국한테도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말하자면 자기 개발형 스스로 자기 주도형 학습이 될 수 있는 교과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지. 네, 저희도 당당 한국사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소장님, 뭐, 학회도 하시고, 또 뭐, 강연이나 집필도 뭐, 여러 가지 바쁘신데요. 예. 그,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네. 뭐, 앞으로, 지금 우리 안에 식민사관 문제가 된 그 책이 현재 이제 판매 중지 상태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갖고 있는데. 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걸 만약에 팔면은 한 건당 100만 원씩 그 내게 돼,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이제 참 21세기에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이제 형사에서 다 이제 대법원의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이 났으니까 이제 그 책도 지금 이제 곧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그 책도 이제 다시 판매가 될 것 같고 그럼 제가 이제 서문을 좀 다시 써가지고 이제 개정판을 내려고 하고 네네. 또 하나 이번 재판 경과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김영구 씨가 뭘 주장했는지 이번 재판 경과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술을 해가지고 이제 책을 내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뭐 항소심에다가 이제 피고인 진술서를 한 450매 이상 써서 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김영구 씨가 얼마나 일본 이제 식민사관을 추종하는지 여기 갖다 이제 자세히 써놨습니다. 이제 김영구 씨 책이 헷갈리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임나를 전라도까지 그려놓고 그 임나는 백제가 지배했다.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걸 자꾸 안전판으로 삼는데 그렇게 써놓고 나서는 또 다른 데가 보면 그 백제는 야마도 외의 속국이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보통 분들은 보면은 헷갈리게 되어 있는 걸 갖다 제가 이제 조목조목 일본 서기와 뭐 삼국사기 원문을 가지고 아주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해서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있는데 뭐 그걸 포함해 가지고 이 재판 아까 이제 말씀드린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이게 비상식과 이런 것으로 점철된. 그 이제 1심 판결까지 1심 판결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중에 최종의 대법원의 그 최종 확정 판례로 남은 그 사건까지 제가 이제 기술을 해서 책으로 그 빨리 펴내려고 합니다. 아, 네. 원래 이제 그 옳고 그름을 그렇게 이제 조목조목 밝히는 것이 학자의 태도잖아요. 예, 예. 네. 좀 잘 되시기를 저희도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소장님, 저희 역사이다 팟캐스트가 예. 사실은 이제 왜곡이 많이 돼서 꼬여있는 우리 역사를 예. 사이다처럼 예. 시원하게 뚫는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한번 좀 들어주시고 예. 조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언제 저희가 한번 찾아가든지 해서 예. 게스트로 직접 출연을 해주시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뭐, 이번에는 전화 인터뷰를 드렸지만, 예. 다음에는 또 한번 같이 출연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예, 예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예. 건강하세요, 소장님.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